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저희 채널A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도 돈을 줬다며 김용이 돈 준 사람 천지인데 아무 돈이나 받을 수 있겠냐 라며 돈을 요구했다라는 주장도 저희 채널A에게 했습니다. 잠시 후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 저희들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차이. 오늘 동아일보가 1면에 쓰고 있는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차이가 나도 너무나더라. 현 정부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통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부동산원이 집계한 집값. 조사원들이 입력한 수치와 다르더라. 무언가 조사원들이 입력을 제대로 했는데 무언가를 통해서 추출된 통계치가 달라진 거 아니냐, 조작된 건 아니냐, 감사원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통계 담당 직원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 통계와 지나치게 차이가 나서 의심이 된다. 효과 등 종합 판단해서 부동산원 작성했다라는 입장인데 그래프에 보더라도 민간이 발표했던 이 부동산 값과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순간이 특히나 네 순간이 있다라고 감사원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 가격은 14%밖에 안 올랐다라고 발표했을 때 활용됐던 통계도 그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은폐. 한국일보가 오늘 3면에 쓰고 있는 내용인데 더 나아가 은폐하려 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점점 커집니다. 열흘 만에 용산 뚫렸다. 말을 바꿨어요. 군이 신뢰 추락을 자초했다. 매우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반경에는 비행 금지 구역 P73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돌직구쇼에서 상세히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북한 무인기가 침입했느냐 아니냐를 두고 군이 말을 바꾼 겁니다. 보시다시피 북한 무인기 중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 인접한 P73 비행 금지 구역까지 내려왔는데도 우리 군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알았다라고 군은 밝혔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도 늦게 됐고 그로부터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늦었습니다. 그런데도 용산은 안 뚫렸다. 군이 주장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쉬쉬하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기강 회의에 대한 비판의 성토 목소리가 높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드롭. 경향신문이 오늘 4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드롭. 권성동 의원이 드롭했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친윤계에서는 김기현 의원으로 정리되는 건 아니냐, 단일화되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 친윤계 입장에서 후보가 나눠졌을 때 비윤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건 아니냐라는 시나리오를 우려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드롭함으로 조금은 전열이 정비되는 모습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특히나 브라더 장지원 의원과의 경쟁 구도 자체가 대통령께 부담이 된다라는 관측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0%. 오늘 한국 경제가 3면에 쓰고 있습니다. 0% 어떤 걸까요? 대한민국 올해 성장률 0%대 추락 전망까지 나왔어요. 하반기도 회복 장담 못한다. 외국계 IB 9곳 평균 전망치가 1.1%. 정부 한은보다 낮습니다. 0%대도 나왔어요. 정부에서도 상저하고 흐름을 분석해놓고 있습니다만 수출은 부진하고 물가가 불확실한가 하다. 이런 두 가지 변수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고금리를 시차두고 반영해서 하반기엔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조치 개혁 등등의 강수를 쓰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 일반적인 물가, 고금리 산적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서 경기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